와, 걸리자! 没错呗。Oka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서 아래를 쳐다보면 섬짓함을 느끼고 무서워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겁이 나는 것일 뿐이지 그 정도의 현상을 고소공포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공포증은 빌딩의 고층에서처럼 안전이 보장된 고지대에서도 식은땀이 나는 것은 물론 어지러움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신체적 고통이 나타나며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높은 곳을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자신이 고도에 대한 공포 증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어떤 순간 높은 곳에 도달해서 갑작스럽게 고소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높은 길을 막상 도달하고 나면 꼼짝도 못하고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은 대개 소아기 또는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고소공포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 중반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고소공포증은커녕 고도에 대한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희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리솔로는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수백 미터 절벽을 오르는 경악할 만한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프리솔로 전문가인 알렉스 호놀드는 고도에 대한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그의 뇌를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관할하는 뇌 편도체에서 높이에 대한 공포심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인식하는 편도체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어떤 대상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영향을 끼칩니다.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워크를 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유리바닥이 깨지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위를 걸을 수 있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유리바닥을 믿지 못해서 무너져 추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불안감이 뇌를 자극하여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온몸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같은 상황에 반복해서 노출되어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 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30분이 지나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공포감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대에서 30분 정도를 견디거나 또는 높은 장소를 찾는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 뇌 편도체가 차츰 적응되어서 고소공포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카이다이빙 같은 고공 스포츠나 암벽 등반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초반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고소공포증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개 공황 증세를 갖는 사람들은 그 증세로 인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고소공포증이나 공황 발작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포증이나 공황은 모두 심리적인 문제로 기인되는 것이기에 경험을 반복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노력한 결과 고소공포증을 치유했다고 해서 나중에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열중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증상도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